가을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이쁜 스킨답스. 아우, 색깔 좀 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산모 간다고. 이렇게. 아우, 이쁜 색깔. 아이뻐라.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쩜 이런 색깔이 나오냐? 이제 집밖에 정리 좀 했어요. 작은 온실을 이제 하나 했는데 비가 올까요? 비 오라고 내두고 비 맞으라고. 아유, 비 맞고 쑥쑥 자라라. 가둬놔서 미안하네 참. 아유, 이쁜 애들은 이렇게 조금 쉬었답니다. 사실은 얘네들도 비를 맞아야 완전 폭풍 성장하는데. 아우 이뻐. 이렇게 가둬놓고 가까이 보려고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삽목하고. 하여튼 아, 자유하게. 앉아서. 오늘은 여기서 놀아야 되겠네요. 아, 이제는 큰 온실 치우러 가볼까요? 아, 이뻐라. 어우, 이쁜 애들. 꽃들은 계속 봐주고. 계속 만져주면 아주 쑥쑥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계속 행복한 기분을 계속 갖고 갈수 있답니다. 아기, 어제 여기 발이 둥둥 부어있더니 이게 뭐야? 이거 상처네. 천사, 벌한테 쏘였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혹시 뱀한테 물렸어? 응? 약 바르자, 이리 와라. 계속 기분을 48일 동안 가장 최상의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어디에서 봤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쁜 애완견, 반려 동물들과 사초와 예쁜 것만 계속 본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이뻐라. 계속 예쁜 마음 유지하세요. 아유, 이걸 또. 굳이 또 욕심 때문에 또 여기 심은 거 봐. 이 뿌리 있는 애는 땅에 심어줬고, 얘는 뿌리가 없어서 그늘 속에서 계속 놔뒀더니 뿌리가 났어요. 이제 잘 살면 돼. 알았지? 이뻐라. 선사, 청소하러 가자. 다리 치료하고 가자. 갈까? 이뻐라. 안녕.